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고려를 건국한 영웅, 바로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왕건은요,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이 대대로 송악지방의 유명한 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룡은 아들이었던 왕건을 데리고 당시 이제 궁예, 상당히 이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이 궁예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건의 나이가 20살인데요. 왕건은 이제 궁예의 부하가 돼서 많은 군공, 군사적인 공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 무렵에 이제 궁예는 원래 이제 송악을 기반으로 후고구려를 세웠는데 904년에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태봉이라고 바꾸죠. 자, 이 무렵에 왕건은 궁예의 명으로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군을 이끌고 나주, 오늘날의 나주지방, 당시 이제 금성이라 불렀습니다. 여기를 이제 공격해서 이제 고려 땅, 이 태봉의 땅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무렵 궁예는 이제 서서히 이제 폭군으로 변하고 있죠. 이제 궁예가 스스로 이제 미륵을 자처하면서 우리가 이제 관심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온다. 그래서 이제 이 궁예가 관심법을 내세워서 자기 반대편에 있는 많은 죄 없는 신하나 장군들을 죽였죠. 심지어 이제 자기 부인과 아들도 죽였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신하들이 이제 백성들이 궁예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918년이죠. 신순겸과 복지겸 등이 주도를 해서 이제 난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궁예를 왕위에서 쫓아내죠. 자, 그리고 많은 신하와 장군,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왕건의 나이가 40살이었죠. 왕건은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다시 이제 자기 고향인 송악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사이에 서로 이제 피튀기는 뭡니까? 이 후삼국 통일 경쟁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초반에는 후백제가 더 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927년에 공산전투가 있어요. 자, 이 공산전투에서 왕건의 군대는 후백제에게 크게 패하게 되죠. 하지만 왕건은 계속 이제 힘을 기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930년에 고창전투라고 있습니다. 고창은 지금의 안동이에요. 이 고창전투에서 고려가 후백제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오히려 후삼국 통일 경쟁에서 이제 왕건, 고려 왕건이 후백제보다 더 좀 우위에 서게 되죠. 자, 이 무렵에 이제 후백제에서는 내분이 생깁니다.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자기 뒤를 이어서 큰아들이었던 신검을 다음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자,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왕자를 다음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신검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금강왕자를 죽이고 아버지였던 이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을 하게 됩니다. 자, 견훤은 결국 이제 금산사를 탈출을 해갖고 왕건한테 항복하게 되죠. 이 무렵에 신라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경순왕은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고 항복하게 됩니다. 자, 왕건은 견훤왕을 앞세워서 후백제를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36년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이제 왕건은요, 북진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옛 고구려 수도인 서경을 북진 정책의 교두보로 삼고요. 자,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청천강 지역까지 이렇게, 북쪽으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이게 왕건의 북진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왕건은, 호족들을 고려왕실의 울타리 안으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 시대는 이 호족들의 시대입니다. 호족들이 지방 곳곳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려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호족들을 고려 왕실의 울타리로 묶어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 부인이 29명이에요. 이 29명과의 부인 사이에서 왕자는 25명, 딸은 무려 90명이나 뒀습니다. 그런데 이 왕건의 29명의 부인들을 분석해보면 27명 정도가 지방의 그러니까 유력한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의 이 정략결혼은 다분히 지방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침내 943년에 왕건은 죽음 67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왕건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하였던 이제 박수리 장군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후대 왕들에게 내린 유훈, 이 박수리에게 받아 적도록 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훈요십조입니다. 뭐 훈요십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등의 8간에는 매우 뭡니까?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라. 이게 불교 행사를 중시했죠. 그 다음에 거란의 의복과 제도는 본받지 마라. 거란을 배척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경은 풍수지리상 길진이, 자, 이 서경에 1년에 100일 동안 머물도록 하라. 이 서경을 중시하라는 얘기를 남기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영웅 바로 왕건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